2020년 1월 5일이에요. 2020년 들어서 첫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계획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20년이에요. 2020. 왠지 숫자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숫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저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들 말씀드릴 텐데, 엘릭스 지금 녹화하고 있죠? 엘릭스. 그래서 교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보시면은 2년차 99개 요 녹화하고, 그리고 3년차에 여기 녹화를 끝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녹화 중간 정도 했고, 얘는 녹화 거진 다 했고, 그죠? 그리고 이게 남았어요. 이거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는 주 1월 7일부터 12일 그 사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요걸 녹화를 끝낼 겁니다. 그러면은 엘릭스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많은 부분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남아 있는 책들 지금 대략적으로 한 8권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사실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복습하는 수준이니까 비교적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전체 대학 수준까지 다 교재 녹화를 끝낼 거예요. 전체 교재가 처음에 대략 7권, 8권 정도만 할 생각이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책이 한 20권 남짓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권 정도 정리를 하면 엘릭스에 관련된 모든, 거의 모든 정보는 다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게 되면 엘릭스 고급 개발자로서 각 프로그래머들의 역량을 확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릭스 녹화 중이고, 이것은 2월 말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릭스 녹화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여권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는 교통물류 인프라예요. 인프라. 이 두 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얘는 지금 현재 오픈에시 캠퍼스에 들어오시면은 쭉 내려와서 중등 2년차, 3년차, 4년차 지나서 중등 4년차 코딩 실습에 넣어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코딩이나 강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위에 조금 올라오면은 액토 기초,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5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엘릭스 메타 프로그래밍 강의 녹화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머신러닝도 에피소드를 간혹 지금 올리고 있죠. 이게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지금 이 시점에 진행 중인 것입니다.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프로젝트를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엘릭스 강의 녹화 끝나는 시점하고 이 두 프로젝트의 코딩이 도출되는 시점하고 두 개가 매칭이 될 거예요. 그리고 3월달 들어가서, 그러니까 3월달이죠. 3월달에부터 3월부터 저기 우리가 이전에 하다가 중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머신러닝 부분이죠. 머신러닝 부분이 중급 4년차 수업을 하다가 대략 절반 정도를 못했어요. 3분의 1 정도 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걸 나머지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할 겁니다. 남아있는 책이 대략, 책이 좀 많아요. 거의 뭐 한 40권 정도 분량이 되는데, 요 40권 되는 분량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바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중에서 바로 우리 지금 이 코딩에 여기 전자권 시스템과 교통물류 인프라에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은 머신러닝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 머신러닝 부분을 통해서 전자여권 시스템의 뭐 얼굴 인식이라든가 인식, 지문 인식이라든가 뭐 등등등등의 어떤 코드를 구현하는 것과, 그리고 교통물류 인프라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경로 설정이라든가, 상당히 이철 재밌는 주제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것들은 이미 강의도 다 올라가 있어요. 버클리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강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 그것들을 3월, 4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부분을 다 끝내는 거는 아마 올해 말까지 가야 될 거예요. 올해 말쯤이면
여기 있는 책 대략 한 3,40권 정도 되는 책인데, 요 3,40권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그래도 현재 한 10권 정도는 정리한 것 같아요. 강의를 올린 게 그게 3, 4월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1, 2월 달에 진행하는 이 엘릭스나 요걸로 하는 건 전통적인 코딩이죠. 머신러닝 부분이 AI 부분이 빠진 프로그래밍입니다. 거기에 이제 AI 부분을 추가해서 요 전자 에코 시스템과 그리고 교통물리 인프라 요거 두 개를 일단 상용 수준으로 상용 수준의 코드를 완성하는 것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코딩으로서 코드가 구성되는 것은 2월 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 부분 모듈들을 다 빼놓고 있는데, 머신러닝 부분을 완성하는 것은 4월 말. 그래서 머신러닝 부분과 결합된 코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것이 3월, 4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러스트를 코딩을 하다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다가 지금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 진행을 했죠. 아, 이거 3분의 1 됐네요. 이거는 거의 2분의 1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했고 절반 정도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러스트는. 에피소드 대략 1000개 정도를 녹화할 생각인데 한 500개를 했으니까 절반 정도 했죠. 요걸 또 마저 할 거예요, 러스트. 그래서 러스트는 어디서 쓸 거냐 하니까 로보틱스에서 쓸 겁니다. 로보틱스. 로보틱스와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의 어떤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게 프로그래밍에 쓰일 텐데, 요걸 실제 적용하는 녹화 시점을 그리고 5월달과 6월달 주로 집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월 6월이에요. 5월 6월이고, 그리고 요걸 또 어떤 프로젝터를 어떤 하나 우리 학습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만들 결과를 뭘로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자율주행 차량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차량의 코딩. 이 자율주행 차량이 로보틱스 부분에 적용하는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하드웨어 제어죠. 자율주행 차량의 하드웨어 제어인데, 주로 이제 모터 제어가 되죠. 모터와 이 파워 서플라이 있죠. 전통적으로 C 언어로 하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C와 C++로 하던 것을 러스트를 이용해서 요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율주행 차량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 부분은 3, 4월에 이 머신러닝 부분은 주로 파이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라이브러리가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좋든 싫든 파이썬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주 정밀한 모터나 바퀴의 구동이라든가 조향 장치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의 제어 부분을 러스트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5월, 6월은 러스트의 달, 3월, 4월은 파이썬을 이용한 머신러닝의 달, 그리고 1, 2월은 엘릭스를 이용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1, 2월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웹 프로그래밍이죠. 웹 프로그래밍 해서 주로 하는 게 엘릭스와 그리고 액토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죠. 그리고 엔진도 아니죠. DB 엔진도 아니고 액토는 포스트그레스큐엘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게이트웨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피닉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죠. 피닉스 웹 프레임워크. 피닉스는 원래 웹 백엔드 프레임워크입니다. 백엔드인데, 요것이 요즘 아주 재밌는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하니까 피닉스 라이브 뷰라는 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정말 저 보고 완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늙을 거 봤는데, 뭐냐니까 엘릭스를 이용해서 프론트 엔드까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에요. 여기 어떤 것인지 나중에 수업으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쓰지 않고도 웹 브라우저를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1, 2월 달이고, 그리고 3, 4월 달은 파이썬의 달이죠. 3, 4월은 파이썬의 계절. 파이썬 머신러닝
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 5, 5, 6월 달이죠. 5, 6월 달은 러스트의 계절 이렇게 잡고 있어요. 러스트 로보틱스죠. 로보틱스의 계절 이렇게 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하면은 일단 요 전자제품 시스템과 교통물류 인프라의 상용 수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표하는 바는 7월부터죠. 7월 이후부터는 실제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전자제품 시스템과 교통물류 인프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인프라를 전자제품 시스템은 일종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신원인증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겠죠. 블록체인. 정확히 말하면 오픈에시 블록체인이죠. 근데 이런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여타 인프라를 쉽게 신속히 코딩할 수 있는 일련의 정형화된 패턴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을 해낸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타 인프라들을 굉장히 쉽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타 인프라로 가면은 교통물류 외에도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시청이라든가 뭐 도청이라든가 뭐 법원이라든가 등등등등등등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일련의 패턴들이죠. 이러한 어떤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소셜 인프라들을 쉽게 틀을 잡고 쉽게 그 코드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7월 이후부터는 만약 6월 달까지 해서 여기 이 두 개의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죠? 일단 6월 말, 일단 1월 말, 이번 달 말이면은 일단 코드는 대부분 다 나와요. 그리고 2월 달쯤에서 이 코드를 가다듬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죠? 그래서 머신러닝 기능을 추가할 것이고 그리고 로보틱스 기능을 또 추가할 것이고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타 인프라들을 대학이 교육이라 그러면 뭐 대학도 있고 뭐 교육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인프라들을 한번 뚝딱거리고 만들 수 있을지 한번 7월 이후로 다양한 인프라에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우리가 먼 길을 왔었죠. 먼 길을 왔었고 앞으로도 먼 길을 가긴 알겠을 텐데 2020년은 굉장히 재밌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여기 강좌 녹화들을 이런 것들 꾸준히 팔로우하시면 7월 이후부터 이런 작업들을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보시고 또 역량 여러분들 각각의 역량에 맞춰서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